현재 시간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더 들고 가야 될지, 오늘 스톱하고 매도하는 게 좋을지, 각각의 오후장 특징주들 이분과 함께 고스톱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류민수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증시 오늘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부장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필 또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경직된 상황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과연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수상한 종목 10가지부터 보시죠. 10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이닉스와 엔캠, 제주은행과 HPSP, 그리고 코리아FT, 빅텍이 있고요. 지금 등락을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제주은행과 한국석유, 메가스터디 교육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부장님, 부장님을 만나기 전이었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으로 모든 전력주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수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오늘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을 뒤늦게라도 실현해야 되는 건지, 또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뭐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수익 실현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 변압기 시장에 대한 호황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상당한 또 미인 섹터죠. 작년에도 상당히 올랐었는데, 변압기 빅사이클 그 훈풍을 타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AI 모멘텀에 대한 그 개화, 이런 부분도 이제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 이제 여러 얘기가 보고서도 나오고 유명 또 인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AI의 수혜주로도 또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들이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가에 잡으신 분들이 차익 매도 실현 욕구가 아주 팽배질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다음 달 MSCI 또 분기 리뷰 편입 이슈는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581인데 5월 이제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전에 이제 전월, 그러니까 이번 달의 마지막 영업이 10일 기준으로 한 기준일을 선택을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랜덤으로 선택해서 그 기준을 편입 요건이 맞으면 뭐 시가 총액이라든지 뭐 유효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지금 편입 기준 맞추기 때문에 아예 급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정 기간 조정은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조정폭이 계속 간다면 일정 부분 또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현대 일렉트릭은 사실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일단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된 것 같긴 하다. 네. 그럼 수도불 드릴까요? 예, 저는 수도불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정이 좀 단기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췄다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가겠다라는 스톱 의견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엔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좀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소부장과 비교해 봤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가볍진 않았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랠리가 나오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또 경신했던 리노공업인데요. 하필 또 시장이 좋지 않네요. 오늘장 하락합니다. 스톱하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은 믿고 가볼까요? 뭐 시총 상위 종목이라기보다도 동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고의 의견인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게 좀 주가를 보시면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모바일 매출 비중이 커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빅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성장 스토리 몇 개들이 이제 가미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률 상당히 점프업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R&D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영업이익률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감탄할 정도의 높은 이익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이제 개화 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범용 GPU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NPU로 가게 돼 있습니다. NPU로 가게 되면 추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NPU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동사의 소켓 쓰임새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성장 속도들이 하나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모바일 매출인데요. 모바일 매출도 결국 온디바이스 AI
보니까 지금 핸드폰에서 이제 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묵직하게 좀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답답하신 분들은 이거 좀 못 가져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우상향 주가를 점치고 있습니다. 오, 리노공업은 우상향이다. 네. 답답할 수 있지만 더 들고 가보겠다라면서 네. 그 의견 동사의 모멘텀에 집중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겠습니다. 지금 다행인 게요. 코스피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국석유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더 들고 갈까요? 한국석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결국 동사를 볼 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유가의 어떤 변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비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유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유가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약간의 조금은 더 우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리스크라는 부분이 아직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이슈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주가도 움직임 폭이 단기 변동성이 움직일 수 있겠다. 다만 제가 오늘 스탑 사인을 넣은 거는 이제 동사가 이제 어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전일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오늘 상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유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윗꼬리 단 모습을 볼 때 이격을 조금 좁히는 모습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5일선 이해라면 뭐 굳이 뭐 손해가 나신 분들이라면 혹시 매도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5일선 눌림목, 5일선 눌림목에 대한 부분으로 좀 타겟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윗꼬리 모습,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모습,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결된 거 아니라는 모습, 추세는 유효하다. 다만 내장 정도에서는 좀 눌림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스톱을 좀 말씀드립니다. 한국석유 그래서 스톱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계속 종가 가는 동안 좀 낙폭을 줄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수혜를 받던 이런 한국석유라던가 뭐 흥구석유 이런 네. 종목들의 경우에는 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또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네. 이 리스크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이스라엘이 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가져가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쫓아가면 절대 안 되고 5일선 이에 추세가 유효한 한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고 외태서 잡으신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석유 그래서 스톱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오늘 장 좀 변동이 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7% 상승만 나타내고 있고요. 윗꼬리가 달리며 음봉 전환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사실 저는 갑자기 왜 교육주가 떠오르나 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중환원책을 발표했고 아직까지도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이 특히나 사교육 업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주중환원책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메가스터디 교육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동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말씀하신 의대 정원 이슈 문제 왜냐하면 좀 학원 또 쪽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오프라인의 성장세는 아직은 견고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제가 오늘 좀 스톱 사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장기간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어떤 이슈 오늘은 뭐 주주 환원 계획 공시적으로 상당히 내용은 좋아 2026년까지 단기순이익 별도 기준이요 단기순이익 60%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하겠다 대충 뭐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대비 좀 주주 환원 적지 낮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 이상을 하겠다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런 이슈로 일단 상승 이게 어제 마감 후에 나온 공시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아침에 그런 호재를 반영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횡보하다가 약간 횡보 어느 정도 횡보하다 박스권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오면 이슈에 의해 나오면 일정 기간 저는 눌림이나 조정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이나 조정 그다음에 5일선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하고 연관되는 정책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그럼 이건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봐야 될 것만 같은데요. 네. 고를 외칠까요? 보유자 입장에서 스톱을 외칠까요? 보유자 입장이라면 일정 부분 밑에서 보시면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저희 둘 다 목이 좀 메이네요. 네. 네. 이 정도면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은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번 시장 상황 봐볼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14%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2.15%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들어서 특히 3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이 음봉 전환 혹은 윗골을 다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오늘장 오전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고스톱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뭐가 많을까? 5대5네요. 딱. SK이닉스와 엔캠, 리노공업, 코리아FT, 빅텍은 고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스톱을 주셨는데 사실 빅텍과 한국석유는 다른 이야기로 고스톱을 주셨잖아요. 근데 상승한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같은데 왜 다른 의견일까요? 일단은 내일이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부분, 퀘스천 마크에 대한 조금 좀 대답이고요. 네. 한국석유, 빅텍을 보시면 한국석유는 그전에 많이 올랐어요. 배경은 비슷한 흐름으로, 그러니까 헤지형 어떤 성격의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오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석유는 올라간 다음에 찰시는 나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 위에서 눌림목 매수는 가능하고 네. 둘 다 추세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잡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환율이 아직은 뭐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율이 진정세가 돼야지 다른 기본적으로 펀더멘터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고요. 빅텍은 아직 지금은 최근에 횡보한 이후에 오늘 1차 전지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에 조금 더 여력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일단은 빅텍이 고로 외친 겁니다. 네, 그래서 빅텍과 한국석유는 이제 같은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전략은 좀 다르게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물론 뭐 이슈성으로도 있겠지만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는 베스트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코리아 FT가 지금 가장 좋아 보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실적이라는 부분도 조금 장착을 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도 지금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추세를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같이 가면서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동사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데 동사의 최근에 어떤 신고가 흐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브리드 카의 아주 주요 메인이 되는 회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바라볼 때 현대차 그룹의 4분기 실적 컨퍼런스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진한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은 하이브리드카에 좀 주안점을 두고 역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지금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데요. 동사의 또 주요 매출 품목이 캐니스터라는 겁니다. 이 캐니스터는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부품이거든요. 네. 요거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카에 상당히 주요한, 아니 전기차에 쓰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카의 전용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만약에 대세면 동사의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코리아 FT가 현대차 전략, 믹스 전략이죠. 현대차의 믹스 수익성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거래 연속 시장이 하락하는 그 급락하는 구간 내내 상승하고 있는 코리아 FT입니다. 현재는 한 6%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면 수상한 종목이라면 어디까지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8,000원 정도 보시면 거기서는 또 그렇게 급격히 가면 또 이격이 좀 벌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종목은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5일선을 전반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추세로 가는 종목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인도에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카를 생산을 하게 되면 볼륨업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ASP가 이 카네스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캐니스터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ASP에 대한 수익성 개선하고 볼륨업, 즉 외형 성장 동반 갖추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주가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요거에 리스크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품이 전기차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급속도로 만약 개선된다면 동사는
매도로 하셔야겠죠. 근데 당분간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 사실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수익성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까지 가능하다. 손절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까요? 현재 구간에선? 일단은 동사가 보니까 5일선 조정도 있고 11선 조정을 좀 추세를 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손절가는 6,000 제가 얼마로 6,400원. 네.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6,400원이 만약에 이탈 종가로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종가로 6,400원 정도, 그러니까 11선입니다. 제가 체크해 볼 때 11선 라인 이탈할 경우는 일단은 좀 덜어내시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 6,400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이동 평균선이 깨지냐, 종가 기준으로 깨지냐 안 깨지냐, 그래서 손절 라인은 6,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에 대한 고스톱 5장 특징주로 알아봤고요.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